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 9월에 시행된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이렇게 총 4문제 풀이를 할 건데요. 네, 객관식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21번, 그리고 27번, 추론 과정이 좀 많았던 29번, 30번 문제까지 이제 가장 까다로운 네 문제를 선정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 시작 21번 문제로 가볼게요. 선생님이 선택한 이 유형의 문제들이 특히나 21번, 30번 문제들이 경우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쪼개서 나눠야 되는 이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답안지를 보고 내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해도 좀 막히는 부분이 많아서 이거를 전부 다 경우로 나눠야 될까 이렇게 의심이 가는 이제 문제들이었었을 거예요. 이제 같이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두실수 AB에 대해서 함수 FX는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지수함수 2의 X 플러스 A의 그래프를 따라가요. 근데 얘는 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원래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쓱 올라가는 정근선을 X축으로 가지면서 올라가는 그래프다 보니까 여기 이제 Y축이 이렇게 있어요. 대충 우리가 지금 분위기만 조금 보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여기 새카맣게 색칠해도 되지요? 이게 2의 A제곱입니다. X에다가 0을 대입을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2차 함수의 일부분이야 라는 얘기인데요. 자, 얘는 마이너스 B,0에서 X축에 이제 접하는 2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얘들아 돼 있으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B이거든? 그래서 X축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내이는 상황이라면 X축이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 부분만 그려질 거야. D에는 일단 0, 뭘 지나면 0, B의 제곱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위치가 이제 0이었었다라면, 즉 마이너스 B가 음수였다라면, 즉 B가 양수라면, 즉 B가 양수라면 그래프가 네, 이렇게 생겨요. 여기가 뭐냐면 b의 제곱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끊어지는 포인트가 여기는 2의 a제곱이고, 여기는 이제 0, b제곱이고, 이래. 자,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음수였었다라면, y축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잖아. b가 음수면 마이너스 b는 양수이니까. 그치?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래프는 내려가다가 여기 최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쵸? 그래프는, 이 경우에는 그래프의 개형은 지금 어떠냐면,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네,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B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B의 제곱이 되는 거고. 아,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요거하고의 조합 한 번이랑, 그치? 얘하고 얘하고의 조합 한 번으로 그림을 이제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다라고 하겠대요. 자,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건 Y는 Fx의 그래프하고 Y는 T라고 하는 상수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의미를 하죠. 그죠? 서로 다른 실근이라는 건 정확하게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데 그것에 개수니까 교점의 개수랑 똑같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교점의 개수가 바로 GT 함수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이제 그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제 GT 값이 결정이 되는 거다. 교점의 개수니까 교점의 개수는 뭐 0이 되거나 1이거나 2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그치? 그 얘는 0 이상의 정수 값이 될수 있는 거죠. 의미 아닌 정수. 근데 이제 이 함수 GT가 굉장히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리미트. t가 k보다 작은 방향에서 올 때, 즉 gt 함수의 k에서의 좌극한과 gt 함수의 k에서의 우극한이 같지 않대요. 그죠? 좌우극한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즉 k를 기준으로 y는 t인데 여기에 k가 들어서 y는 k를 딱 기준으로 그냥 조금 올라갔었을 때, 조금 내려갔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순간이 즉 t가 k였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달라져서 이 GT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불연속이 되는구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자, 근데 게다가 이 K였을 때, 그 K의 정확하게 두 배인 지점에서도, 이 K인 지점에서도, 자, GT 함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불연속이다. 자,
자, 불연속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죠? 교점 개수가 다르다. 달라진다. 그치? K였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두 배가 되는 순간에. 그니까 즉, T가 K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Y는 K라고 하는 직선과 얘하고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교점의 개수. 그다음에 T에 2K가 들어갔다는 거는 Y는 그곳에 정확하게 두 배인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건데, 이때 불연속이야 교점의 개수가 달라.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그다음 뒤로 조금 더 있어요. 자, 16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16을 기준으로 16에서의 좌극한과 16에서의 우극한을 곱하는 것이 이가 되도록 해주는 두 실수 A, B의 순서상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이 무엇인가? 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제가 요 표현을 지금 보면은 교점의 개수다라고 했었었잖아요. 그쵸? GT 함수의 함수값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러면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데 16에서의 좌극한과 16에서의 우극한을 곱해서 2가 된다라는 말은 케이스가 두 가지죠. 얘가 1이고 얘가 2였거나 얘가 2고 1이었거나. 그러니까 뭔가 얘가 어딘가에서 불연속이 생기는데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포인트가 y는 16을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16을 기준으로 달라졌었을 때는 두 개, 한 개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또는 한 개, 두 개로 달라져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쵸? y는 16과 y는 fx의 관계에 있어서 그 교점의 개수가 16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 각각 1, 2 또는 2, 1이 돼야 된다. 교점의 개수가 한 개, 두개 또는 두 개, 한 개가 돼야 된다. 그 순간이 반드시 있다. 그렇게 되도록 해주는 이 A하고 B를 찾으래요. 찾아서 문제가 뭐냐면 A하고 B하고의 그 순서상을 다 찾은 다음에 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문제를 좀 머물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경우를 나눠서 첫 번째는 요거.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볼 거거든. 첫 번째 케이스. 그림을 그려보자. 왼쪽에 근데 그래프는 에서 0보다 작을 때 그래프는 이제 뭐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여기가 새까만 동그라미야. 여기 2의 a제곱.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b가 일단은 첫 번째는 양수인 경우로 이제 간다로 가는 거거든요. b는 이제 양수예요. 그래서 그래프 여기서는 이렇게 갈 건데 이게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가는지 위로 올라갔는지 밑으로 내려갔는지가 알 수가 없거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불연속이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야 돼? k에서 2k에서 일단은 두 군데 무조건 있어야지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야 이게 착실하게 이렇게 이어버리면은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게 왜냐면 여기에서 k는 양수였었거든요. 근데 달라지는 순간이 없어요. 계속 하나가 되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달라져야 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여기에 양수 K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해놨습니다. 이게는 이제 양수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착실해선 안 돼. 그치? 그럼 위로 이렇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줘볼까? 근데 얘도 안 돼. 얘왜안 되냐면은, 선생님, 요때 교점의 개수, 이거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교점의 개수 달라지고요. 얘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교점의 개수 달라지잖아. 달라지지. 달라지는데 두 개가 있어. 그럼 얘가 K가 되고 얘가 2K가 되기면 괜찮은데, 뭐를 만족을 못 시키냐면, Y는 16을 기준으로 교점이 하나였다가 두 개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두 개에서 하나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계속 하나거나 빵개거나 하나거든. 그치? 그러니까 두 개가 되는 데가 없어. 그쵸? 그래서 요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요거 좀 밑으로 내려보자. 요렇게. 그쵸?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다 선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두 개가 되는 포인트가 생기네요. 그쵸? 여기가 B의 제곱이야. 라고 둘게요. 그러면 T는 K에서, 즉 Y는 K에서, Y는 2K에서 불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럼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기준으로 생각해주게 되면은 위로 살짝 올라가면 두 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한 개. 오, 괜찮아. 두 개, 한 개도 만족이 되지. 그치? 자, 요거를 기준으로 여기에서도 위로 올라가면 한 개, 밑으로 내려가면 두 개. 아, 그럼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 둘다 얘가 16, 얘가 16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두 군데의 불연속 지점이 생겨야지 되니까 얘가 K라면, Y는 K라면 얘는 Y는 2K가 돼야 돼요. 정확하게 이 Y좌표 얘가 두 배가 돼야 되니까 B제곱을 두 배한 것이 2의 A제곱이 돼야 돼. 라는 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요 포인트가 16이어도 되고,
얘가 16이어도 되니까 여기서 경우가 두 가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B의 제곱이 16인 경우. 자, 두 번째는 2의 A 제곱이 16인 경우. 그치? 이렇게 가주면 되겠어. 그럼 B제곱이 16이다라는 건 B가 우리가 지금 양수인 경우에 따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B는 4가 확보가 됐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16입니다. 그럼 2 곱하기 16이 2의 A제곱이니까 2의 A제곱이 31이란 얘기잖니? 근데 이때 A는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순서상 하나 찾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 A 플러스 B는 9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2의 A제곱이 16입니다. 자, 그럼 이때 A는 4가 딱 되고요. 이게 16이거든? 그러면 이때 B의 제곱은 복잡하긴 하지만, B제곱이 8이야. 근데 B는 양수란 말이지? B는 이때 2 루트 2가 나와요. 그래서 A하고 B하고의 합의 값은, 네, 4 플러스 2 루트 2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얘보다 당연히 크죠. 그치? 얘는 왜냐면은, 이게, 2점 몇몇몇이니까. 그치? 이렇게 지금 됐어. 요 케이스는 끝났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B가 음수인 경우. 자, B가 음수인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가 2의 A제곱과 비교해서 큰지 작은지 아니면 같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프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새카맣게 색칠 2의 A제곱이 됐고요. 그래프가 첫 번째는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걸로 이제 가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는 여러분 B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불연속되는 데가 두 개가 있어야 돼. 그 지점은 여기밖에 없어. 그쵸? 불연속되는 지점, 얘가 Y는 K라면, 여기가 Y는 2K가 되면 돼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럼 16의 포인트는 어디냐? 일단은 얘가 K면 얘가 2K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도, 자, B의 제곱의 두 배를 한 것이 2의 A제곱이다라는 관계식이 생깁니다. 자, 그럼 16을 한번 잡아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16이 될수 없어. 왜 16이 될 수가 없느냐면 이게 y는 16이잖아요. 그러면 16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얘들아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면 따다다다 3개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올라가게 되면 교점의 개수는 2개가 되고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곱해서 3 곱하기 6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6이 될 수가 없단다. 그럼 요 포인트는 되나요? 요 포인트는 돼요. 그죠? 그럼 이거보다 위로 조금 올라가면 하나. 이거보다 좀 밑으로 내려가면 얘랑 만나니까 2개. 얘가 y는 16인 거될수 있어. 그럼 여기서는 이게 16인가? 그거 하나 나오네. 이렇게 된다. 그럼 2의 A제곱이 16이기 때문에 A는 4가 나왔고. 자, 여기서 B제곱은 8이죠. 근데 이 케이스에서 B는 음수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B는 마이너스 2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4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오게 돼요. 얘도 대충 어떤 숫자냐면 이게 2점 몇몇몇을 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약 대략 1점 몇몇몇이야. 이렇게 지금 됐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같을 수도 만나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 즉 여기서 만나는 거. 2의 A제곱이랑 B의 제곱이 만나는 케이스를 한번 가봅시다. 근데 이제 두 군데에서 불연속이 생겨야지 되는데 이게 여기는 이제 다음 거고 계속해서 세개 가다가 요거를 기준으로 바뀌긴 하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쭉 하나로 가죠. 그러니까 얘는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y는 k에서 불연속, y는 2k에서 불연속. 두 양수인 지점에서 불연속이 없어. 여기서 한 번만 불연속이거든. 그치? 그래서 이거는 안 돼. 이거 바로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자, 이번에 이제 뭐가 되겠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2의 a제곱이 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b의 제곱이고, 불연속. 얘를 기준으로 불연속. 여기에서 기준으로 위아래로 보면 불연속. 그치? 자, 그러면 얘는 K 지점이면 얘가 2K 지점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의 관계식은 뭐가 될 거냐면 2의 A에다가 두 배를 해주게 되면 그럼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 그게 B의 제곱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쵸?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얘가 K면 여기가 2K 됐고요. 그럼 이제 16을 또 잡아봐야지. 16인 지점. 근데 16을 기준으로 여기가 16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교점의 개수가 3개니까 안 돼. 하나, 두 개로 바뀌어야 돼. 그럼 요 지점이 16이 되는 건 괜찮나? 이거보다 조금 올라가게 되면 네, 하나 되고요. 얘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교점의 개수 2개 되는 거 맞잖아. 그치? 아, 그래서
B제곱이 16인 거는 될수 있구나. 아, 이거 될수 있구나. 그쵸? 그래서 B제곱이 16인데 B는 음수였으니까 이 조건에서 B는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고요. 그럼 얘가 4가 되면 되니까 이때 A는 자, 3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최초의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음수가 나온 거예요. 요고, 요고, 이렇게, 이렇게. 좀 A 플러스 B의 값은 총 네, 네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자, 문제는 A 더하기 B의 합의 최솟값과 뭐였니? 최솟값이랑 최댓값의 그들의 곱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최댓값은 9가 되고요. 최솟값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자, 걔네들을 곱해서 네, 정답은 3번 마이너스 9가 답이 되겠습니다.